성선구인 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섭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오늘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열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도 소중한 일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쾌락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의 원형 대신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온 존재를 진정한 충만함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주님 저희가 인정하고 또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의 인격과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살아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할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무익하며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실현하며 그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저희에게 선한 영향력과 능력들이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온 삶과 저희의 인격과 저희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반영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공동체 전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숙한 관계,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욱더욱 깊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충만케 되면 충만케 될수록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의 선한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교통과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들을 나눌 때에 서로를 유익케 하며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또한 이루어지는 준영이의 수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주의 은혜로 붙드사 더욱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수술의 모든 과정 또 회복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각 가정마다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응답해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세와 여러 가지 형편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분열하며 나뉘어지며 서로의 진심을 들어줄 마음에 하나됨이 없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통합과 진정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선한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각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식탁과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를 파송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또한 그와 같은 현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예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가르침이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또 깊은 원리로부터 항상 끌어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대해서 할수 있는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용한 답을 제시하되 그것을 언제나 모든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만한 원리로부터 그것을 적용적으로 끌어내고 있기에 항상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먼저고 그 원리의 적용이 다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 하나를 그저 해결하는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아닌 또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합당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씨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바울이 항상 문제들을 다룰 때그 문제가 왜 그렇게 풀어져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어지는 지침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원리를 항상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이든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이든 그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그 씨름들을 거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해야 할 것이냐? 이미 앞에서 말한 원리들이 충분히 이해되어졌고 인정되고 있다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적용적인 가르침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이 교훈들 속에서 흐릿하게나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린 공적 예배의 양상들을 우리는 추정하여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발휘함으로 그들 모두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동감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성함과 그와 같은 생동감이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 질서와 또 여러 가지 절제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균형과 질서를 말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생명력과 풍성함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은사를 발휘함으로 서로 기여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참여와 다양한 헌신이 예배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순서와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되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 어느 곳에서든 타인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줄어들고 또 약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죄성을 따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익숙함을 따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욱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차별성과 또한 우리의 특별함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고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목이 길러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누리고 또 추구해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할 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적인 강압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산만해질 수 있고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은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거나 무질서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원리로서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한 각자의 성숙한 고려에 호소하고 있고 그러한 배려가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규모 있게 만들고 또 질서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압적인 다른 제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성숙한 배려와 그와 같은 사랑의 연합의 모습으로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풍성함을 추구하다가 질서를 잃기 쉽고 또 질서를 추구하다가 생동감과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지면서도 추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우리가 추구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가 배려할 때 어떤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참고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방언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공적 예배에서 은사로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방언을 활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따라 순서를 지켜가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 차례를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많아야 세 사람이요 두 사람 정도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있어서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예언에 있어서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은사가 서로를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또 교정되어지고 올바르게 또한 분별될 것을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신령한 일이,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예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 성령의 역사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세심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함과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바울은 갖추도록 권면함으로써 그 예배가 진정한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영적인 올바른 예배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미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을
기준 삼는다면 과연 그와 같은 해석과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은혜를 더욱 올바르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러한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성취가 더욱 올바르게 적용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게 예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것을 은사로 발휘하는 자가 나는 지금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참여하고 있기에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한 양보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식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접한 상태처럼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식과 그의 개성을 무화시키지 않으시고 그것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우리의 자아를 더욱 회복시키시고 더욱 온전한 자율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이 또한 부정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또한 근신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성령의 역사가 어떤 관련성 속에 있느냐? 그것은 서로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할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또한 순종과 헌신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매우 민감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혹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또는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의식의 측면들을 강화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존중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개인의 영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각 개인이 모여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민감하게 서로를 의식하며 아름답게 조화되는 방식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며 또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가능한 것은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성숙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성숙한 사랑이 질서를 만들어낼 때그 질서가 진정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연합의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순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질서와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이 이미 바울이 11장에서 했던 권면과 충돌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질서 있게 화평한 메시지로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11장에서 이미 예외 가운데 여성들의 복장의 문제를 다룰 때에 여성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공적 예배 가운데서 그와 같은 역할을 맡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복장을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 더욱 덕을 세우도록 할 것에 주의하는 것만을 권면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엄청나게 현격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 서로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함께 섬기도록 그는 이미 원리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더 밝은 계시의 비타에서 우리가 좀더 어렵고 어두운 부분을 해석하는 빛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혹 어떤 보수적인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일체 여성이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발언이나 기도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는 원리로 일반화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본문의 배치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혹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의 내용 자체가 후대에 삽입되어졌거나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본학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친 일반화를 하기보다는 이미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원리 하에서 이 말씀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상태에서 주어진 적용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은 이 말씀이 아마도 교회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일반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그 당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었던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사용되어지는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없는 탓에 그 뜻을 구하거나 또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또는 남편들에게 그 뜻을 묻는 어떤 일들이 공적 예배에 조금은 지장을 주는 상황이 되었거나 또는 위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예언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남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아내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와 분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정사의 불화나 문제들이 빌미가 되어서 공적인 예배의 상황들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들이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성들이 때때로 앞서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열광주의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의 경험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않는 남녀의 평등과 더 나아가서 여성의 어떤 역할이 허용되어졌다는 점에서 모든 과거의 구속을 떨쳐버리고 또 복장의 규정들에 있어서도 자유를 주장하며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특수한 여성들이 또한 있었을 가능성을 또한 고려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맥락적인 배경 하에서 이와 같은 권면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일반화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반적으로 제시한 원리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의 적용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함으로써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공적인 기도나 가르침의 사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원리를 우리가 추론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상황 안에서 어떤 여성들의 상황들이 또 어떤 특수한 여성들의 모습들이 위에서 말한 교회의 공적 예배의 질서와 화평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여러 모습들에 대해 바울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에 참여하거나 또한 역할을 맡을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3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칫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전유물이거나 나의 어떤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정받아야 하고 또 함께 분별돼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군가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이 점검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주의 명령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이 권면을 거절하거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지금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 아래에서 신령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시금석이 될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고도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분별의 기준들이 사실 그러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에 있어서 모순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이루시고 다양함이 조화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같은 분이시라면 이 모든 권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성령의 뜻을 그들이 발견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그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조화되게 덕을 세우도록 풍성히 발휘할 것을 바울은 말하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성숙함이 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동감과 풍성함이 드러나되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주장하고 또 분별력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분별력 가운데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또는 우리 안에 성령의 신령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어떤 현상이나 그 체험 자체를 너무나 강조하거나 그 자체를 너무나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여러 권면들의 원리들을 먼저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조화시키고 또한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추구하고 또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의 풍성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함을 드러내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겸손함으로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되 오늘 8시에 우리 준영이 수술이 또 이루어지는 것 기억해 주시고 준영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